아, 네. 아, 여기 앞에 오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네, 꽃이에요. 그래서 제 마지막, 원래 정말 좋고, 의미 있는 공연 제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이 끝까지 기다려주신 선생님들 아마 좋은 거 보시고. 네, 오늘 수다연의 행복해요는 저의 연령대와는 전혀 무관해요. 저는 이 노래를 잘 몰라요. 그런데 라디오에서 듣고 같이 부르기에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같이 부르게 됐고요. 율동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모두 다 어느 연령대나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걸 저희가 정말 고민해서 했어요. 선생님들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 여기에 찬송해요가 계속 여러 번 나와요. 이거는 그냥 찬송해요. 이걸 얼마나 쉬워요. 제 한번 해보세요. 찬송해요. 이렇게 하시면 모르겠다 싶으면 계속 찬송해요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불러주시고요. 아마 되게 선생님들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슈가열 세대이라 보여져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을 저희가 만들어 가자 이렇게 좀 목표를 지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저희 삼통의 어떤 약속, 실천 약속을 다 같이 이렇게 결의하고 그리고 마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을 해주실 선생님께서 이렇게 나오시면요, 리플렛에 보시면 참통의 약속이 또 있죠. 예, 그 약속에 선창자가 1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붉은 글씨를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고요. 그러면 선창 선생님께서 그 부분 아래 해설 부분을 이렇게 읽어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 그러면 또 그 위에 있는 글씨를 크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이렇게 앞으로의 다짐을 담아서 큰 목소리로 이렇게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창을 해주실 선생님께서는요, 앞으로의 10년을 다시 하자 그래서 선배교사, 후배교사 이렇게 좀 팀을 좀 구성했습니다. 한민수 선생님하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김윤아 선생님, 김윤아 선생님 두 분이 수고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십시오. 후배교사 한민수입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참여소통교육모임의 약속 1. 참여소통교육모임은 배움의 약속, 울분과 치유를 먼저 살아봅니다. 배움을 통한 성장은 내면의 치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의 감정과 처지를 먼저 살피고 돌보는 치유적 관점과 나눔을 통한 새로운 관계 맺기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더불어 교사 스스로도 자신에 대한 돌봄과 치유를 실천해 갑니다. 2. 참여소통교육모임은 교류와 협력의 학급,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학생의 성장과 발달은 비교와 경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서로 간의 교류와 협력에 있다고 믿으며 이를 위한 공부와 실천을 합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라는 사회적 역할 사이의 교류를 넘어 각각의 인격과 지성 그리고 정서가 만나는 존재의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해 실천합니다. 3. 참여소통교육모임은 배우는 학생마다 다른 방식과 속도가 있으며 가르침에도 교사마다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믿습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다른 학습 스타일과 학습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도 저마다 다른 교육 철학과 수업 방식을 연구하고 실천합니다. 학생 간의 교류와 협력의 산물인 수업을 위해 개개인의 학습 방식과 속도에 맞는 교육을 지원하는 공부와 실천을 합니다. 4. 참여소통교육모임은 배움으로 성장하고 나눔으로써 행복해지기 위해 교사 간 연대와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개별 담임 교사와 교과 담당 교사를 넘어 동료 교사 간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학생들의 배움을 촉진시키고 지원하며 다양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참여합니다. 개별 학교 내에서만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지역 단위와 전국 단위의 교사 네트워크를 실천합니다. 5. 참여소통 교육 모임은 학부모 및 지역 교육 활동과 함께합니다. 배움을 더욱 현실성 있고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학교 및 학교가 속해 있는 지역의 학부모와 교류를 통한 긴밀한 유대를 추구합니다. 지역 공동체의 인적, 물적 자원이 학교와 협력할 때 교육의 결이 다양해진다고 믿으며 이를 위한 지역사회의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6. 참여소통교육모임은 성장하는 학생, 실천하는 교사, 함께하는 학부모의 덕을 지키는 학교 문화와 교육 공동체를 만듭니다. 교육의 본질 중 하나는 만남입니다. 만남을 통해 배움은 시작되며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만남은 그 사람의 곁으로 가는 것이며 그 사람이 내 곁으로 오는 것입니다. 선발을 위한 경쟁 교육이 아닌 서로의 성장을 위해 공감과 지지로 곁을 지키는 교육 공동체를 일상 속에서 실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마 그 선생님들께서 이제 오늘 행사 다 마치고 돌아가실 때 포토존 사진 찍은 것을 저희가 이렇게 엽서에 담아서 선물로 드릴 겁니다. 거기 뒤쪽에 보시면 거기에도 아마 이 약속이 있어서 같이 늘 계속 보시면서 함께 실천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참여소통 교육 모임이 10주년이 아니라 앞으로 20주년 그리고 30주년을 기념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한 우리 교육의 발전과 참여해 주신 분들의 발전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참여소통 교육 모임 10주년 기념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